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제임스 알렌 하와이 대저택의 생각의 연금술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생각의 연금술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힘과 그 영향력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제임스 알렌은 긍정적이고 강인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생각이 행동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2.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기 통제. 자신의 생각을 잘 통제하는 것이 평온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몰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처음에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만 실패할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토록 많은 통찰을 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 내가 이 문장을 읽었다면 저 안에 녹아있는 의미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뭐 좋은 말이네 하고 생각한 다음에 곧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임스 알렌이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책을 참 많이도 읽었다. 직장인의 삶을 마무리하기 5년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어느덧 수천 권을 넘겼으니 말이다. 그 중에서도 성공, 자기개발 카테고리는 사실 나에게 조금 더 특별하다. 무엇보다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최근의 책부터 시작해서 자기개발이라는 장르를 세상에 탄생시킨 19세기 고전에 이르기까지 역순으로 독파해왔다. 그런데 바로 이 작업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만약 시대순으로 오래된 자기개발서부터 읽기 시작했다면 나의 독서는 수천 권이 아닌 한두 권으로 끝났을 것이다. 뭔가 다 좋은 말들이긴 한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나는 뇌과학, 심리학, 각종 의학 지식들로 정교하게 무장한 오늘날의 자기 개발서들을 통해 성공, 나는 성공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다 자기 개발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온 힐과 데일 카네기의 저서들을 접한 후 마치 개안한 듯한 충격을 받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명의 거장을 만들어낸 성공학의 선구자 제임스 알렌을 만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모든 강론들의 원칙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총론을 비로소 접하게 된 셈이다.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가지들과 나뭇잎들의 생김새들을 모두 파악하고 난 뒤 높은 곳에서 숲 전체를 조망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다. 모든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에 격렬한 통찰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구독자들의 사연을 받았고 그 사연들을 읽으며
나 역시 함께 웃고 울었다. 여전히 너무 많은 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길로 가고 싶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제임스 알렌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다.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에게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가장 큰 허들은 무엇보다 경제적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임스 알렌은 바로 이 부를 얻는데 기술적인 노하우가 아닌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기술적인 노하우로 한 피아노 연주곡을 잘 연주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다른 곡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지 않는가. 반면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이름의 구성 원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곡이든 결국 연주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어떤 곡인가? 혹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달달 외워 칠 수 있게 된 한 곡만 연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근본이 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도 그 삶을 위한 경제적 풍요도 마찬가지다. 그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씨앗이 아까워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씨앗도 잃고 수확도 잃는다. 이와 달리 땅에 뿌려진 씨앗은 흙에서 썩지만 풍성한 열매로 자란다. 제임스 알렌은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버림으로써 부유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당신이 부를 늘리고 싶다면 자산이 적더라도 기꺼이 투자한 후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까운 마음에 돈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점점 더 가난해질 뿐이다. 결국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아까워하던 그 돈마저 잃게 된다. 사람은 스스로를 성공하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장착하기에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씨앗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 씨앗을 땅에 뿌려야 한다. 농부가 금처럼 소중한 씨앗을 뿌리듯 말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분투해보길 바란다. 당신이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럴 리 없다는 신념을 버리고 그건 당연하다는 당신 마음 속 신념의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그 신념의 등불이 비추는 빛을 따라 어둠 속을 걸어가면 된다. 희미하게 흔들려서 한없이 약해만 보이는 그 등불이 의심이라는 안개와 절망으로 점철된 암흑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진심으로 벼랑 끝에 다가가기를 바란다. 떨어지기 위해 벼랑 끝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은 날아오르기 위해 벼랑 끝으로 간다. 하와이 대저택 1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환경을 만든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내적 경험에 따라 실제로 변화한다. 당신 외부 환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이다. 외부 환경이란 내면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앎은 모두 직접 경험한 데에서 나온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내용 역시 경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당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생각의 힘은 내면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과 상황도 만든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은 생각은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당신의 외적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반드시 불행과 재앙을 향해 끌려가고 이타적이고 고귀한 영혼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복과 번영을 향해 끌려간다. 모든 영혼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끌어당긴다. 신성한 법칙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영혼이 품어온 생각의 내용과 힘의 결과이다. 모든 영혼은 생각과 경험이 모여 만든 복잡한 결합체이며 몸은 그 영혼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당신의 실제 자아이며 주변 세상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그가 행복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불행하다면 그가 낙담하고 무기력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겁이 많든 담대하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불안하든 평온하든 간에 현재 당신이 저한 마음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낸 원인은 결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정말 외부 상황이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상황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실한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동요하는 이유는 생각의 본질과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 힘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써 모든 행복과 슬픔을 결정해 버린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당신은 외부 상황에 굴복하고 그 외부 상황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꺼이 외부 상황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즉, 당신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힘을 가지지 못한 외부 상황에 힘을 부여하고 만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굴복하는 대상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외부 상황에 투사한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 강점과 약점에 따른 마음 상태이다. 나는 언젠가 젊은 나이에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잃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돈을 잃고 매우 힘들어했다. 분노하고 억울해했으며 걱정하고 낙담했다. 다른 한 사람은 신문에서 자신의 거래은행이 파산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괴로워하고 걱정한다고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오진 않아. 다시 모으자. 그러면 된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금세 부유해졌다. 그러나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계속 슬퍼하며 불운을 탓하던 첫 번째 사람은 나약하고 비굴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고 불운한 상황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돈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암울하고 처량하게 해석했던 사람에게는 실제로 상황 자체가 저주가 되었다. 반면에 강인하고 희망찬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새롭게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생각해보라.
상황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기 생각을 단속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라는 내면의 신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쁨과 평온함, 힘과 활기, 염림과 사랑, 아름다움과 불멸에 관한 생각들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내면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웃게 되고 더 평온해질 것이며 더 강이 나고 더 건강하며 사람들에게는 더 다정한 그야말로 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은 내가 만드는 옷이다. 정신의 힘은 무엇인가? 정신은 상황을 창조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며 이 모든 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지만 망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신은 자신의 운명이라는 옷감을 짜는 방직공이며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생각은 옷감을 짜는 실이고 선행과 악행은 날실과 시실이며 삶이라는 배틀로 짜낸 직물이 인격이다. 정신은 자신이 만든 옷을 직접 입는다.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정신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에 실제로 무한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경험을 통해 배우며 배우는 속도를 스스로 가속하거나 늦출 수 있다. 이에 누군가가 속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속한다. 다행스럽게도 구속한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흉악해지거나 순수해질 수 있으며 천박해지거나 고상해질 수도 있고 어리석게 되거나 현명해질 수도 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새로운 노력으로 기존의 습관을 없앨 수도 있다. 또는 진실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 수 없게 될 때까지 망상으로 자기 주변을 에워쌀 수 있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런 망상을 하나씩 파괴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자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자신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하는 일은 정신의 본성이요 역할이다. 정신은 어떤 상황이든 바꿀 수 있는 힘과 어떤 태도든 버릴 수 있는 힘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반복적인 선택과 경험을 통해 여러 상황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면서 사람은 정신의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생각한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생각은 내적 과정이다. 생각을 통해 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인격 전체를 구성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 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습관과 무기력, 무언가의 속박당해 있는 느낌은 사실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그것을 부술 수 있다. 그 속박은 외부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자신의 정신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생명력을 얻는다. 즉,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를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유혹은 외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마음속 욕구에서 생겨난다. 고통과 슬픔은 외부 상황이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대한 미숙한 정신적 태도에서 발생한다. 순수한 열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신을 강화하면 불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욕구를 막을 수 있다. 이로써 결국 깨달음과 내적 평온에 이르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근원이 외부 조건들 때문이라고 욕한다면 당시라는 세상의 고통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뿐이다. 외부는 단지 내면을 반영한 그림자이자 내면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알맞은 상태라면 당신의 모든 상황도 알맞은 상태로 현실에 나타난다. 모든 생명과 성장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되고 모든 쇠퇴와 죽음은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모든 발전은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조정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쇄신하는 데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균형 잡힌 정신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배려하며 인내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내하는 일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자기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신은 생각과 행동으로 구성된다. 어떠한 생각을 할지 선택함으로써 정신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재능이나 환경, 상황, 경제적 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 따라서 당신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은 단순한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오디오북으로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미 잠드셨길 바랍니다.